17일 방송 중에 언급해주셨던 자액을 상담 종목이었죠. 수주 잔고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방송 중에 제가 이제 실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업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일부분을 제가 좀 오독을 했습니다. 오독을 한 나머지 방송에서 제가 단위를 조금 잘못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019년 12월 달 31일까지 남아있는 수주 총액 자체가 3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기납품, 그러니까 납품을 한 내용이 9,8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37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이 단위를 100만 원 단위였는데 제가 실시간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단위 자체를 조금 오인해서 오독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기업 공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나 자액에 대한 기업 공시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참고사항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특징주 다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미테마를 점검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또 느닷없이 정치인 테마가 기승이에요. 누구죠? 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테마가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뭐 아세아텍이나 인터엠 그리고 한창재지, 뭐 국일신동, 노르페인트, 이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올랐고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이 우리가 아세아텍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김무성 관련주였습니다. 그만큼 요 이지 같은 경우에는 박지만 회장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친동생에 대한 회사인데, 요런 것들은 이제 친박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 뭐랄까요, 이제, 이런 대선주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한창재지라든지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예전에 한번 저희가 대선 테마를 집중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창재지 같은 경우 그리고 노루페인트도 같은 여기 노루페인트는 그 경기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지금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출신인데 그에 따라서 테마주에 편입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기고등학교에 대해서 동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동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항상 불확실한 반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하시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고가 권역인지 아니면 저가 권역에 따라서 이런 대선주에 대한 향방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조심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도 살펴봤고 그새 번호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2786-1022, 02786-1023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받고 싶은 종목은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매수가 비중도 네. 부탁드릴게요. 42,600원에 20%. 42,600원. 지금 가격은 34,000원대네요. 바로 좀 네.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 지금 손해 구간에 지금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왜 오르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오늘 주가가 조금 좋았던 것이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수주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우리 기술, 우리가 한전 기술, 뭐 잠깐만 보시면. 네. 자,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뭐 한국 전력 이런 원자력 관련 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조금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자,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성수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네. 여름에가 성수기가 되거든요. 겨울보다는. 네. 그래서 네. 지금에 이제 반등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가격대가 42,000원대인데 네. 그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조금 붙을 수 있는 것이 자, 상단에 네. 있는 한 요 정도 포인트 한번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가 한 36,000, 한 35,000, 36,000 정도가 돼요. 네. 네. 그 정도 자리가 오면 비중 축소를 조금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도 원자력 관련주 오르고 뭐 한전 기술 이런 종목군도 오르면서 거기에 따른 연결 실적으로 지금 한국 전력이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네.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해외 수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내에 대한 정책을 원전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인 네. 모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이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한 36,000원대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유틸리티 네. 관련주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자 체크 도와드립니다. 실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액세스 바이오 들어왔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꾹! 이렇게 붙여주셨고 GMP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ST큐브 오늘은 제가 꼭 채택되길 바라봅니다. HLB 파워 네. 1360원의 비중 20% DY 한번 같이 볼까요? DY요? 어. 좋습니다. 아, HLB 파워부터 보죠. 네, HLB. 그래요. HLB 파워 1360원의 비중 20% 두고 사신 분 네. 지금 가격은요 794원 10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일단은 HLB 파워 우리가 요 주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HLB 파워 같은 경우에 HLB와 관련된 계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가장 많은 주가가 조금 이루어진 것이 뭐 2018년도에 가장 많은 거래량 여기에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앞에서 네.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데 자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언제냐면 이제 2018년도 4월달, 5월달에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3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쪽에서 입금을 안 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번 여기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었는데 전환사채도 170억 정도를 발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50억은 됐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발행이 또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미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하락을 지금 불러왔고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0원 밑으로에 대한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종목 교체를 좀 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회장이 얼마 전에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 뭐 회사에 대한 자신감 아닌가요? 아,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씩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회장은 본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랄까 일종의 기법적인 부분 자체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들은 이 회사에 대해 제3자 유상증자를 추진할 정도면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전화사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일반 개인들이 전화사채를 들어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안 했는데 대신에 마지막으로 본인은 더 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네.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 부분이
일종의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신 만큼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로비스, 모비스 들어왔습니다. DY 도와드려. 보죠. DY 오. 하려고 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DY 5,800원의 비중 30% 또 팬인 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5,920원 2.42% 오늘 강세 나타납니다. 네, 이분은 제 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저렇게 과감하게 하실 정도면 저한테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오. 잘하셨어요.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 같고.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이런 DY 같은 기업은 일단 기업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가 타방송 공중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될까요? 네, 네, 해주세요. 네, 뭐 그러면 우리가 그 KBC 방송에 KBC 방송에 거기에 히든 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든 챔피언에도 몇 번 소개를 됐던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주가적인 반등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기업이 또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한번 잡아드리면 자, 한 요 정도 일단은 한 6,500원대가 정 고점이었는데 요 자리까지는 한번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유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 기대감까지 네. 함께 안고 있는 DY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파트론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근접을 했습니다. 지금 손실 조금 보는 구간인데 상담 부탁드린다고 하셨고 하나케미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더 크게 크게 한번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파트론도 한번 같이 보시죠. 파트론이요? 네, 네. 네, 오늘 금방금방 선택을 하시네요. 자, 매수가 8,825원, 지금 8,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손실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네, 뭐 일단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주가를 잠깐만 크게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를 제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크게 놓으면 2013년도에 이제 제일 고가를 찍고 난 다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일단은 차트를 큰 틀에서 봤을 때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나오는 걸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고 될 수 있거든요. 거래라는 것은 체결이 돼줘야 돼요. 만약에 오늘 100만 주가 거래가 됐다 그러면 제가 안신앵커한테 100만 주를 줬을 때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네. 매도지만 안신앵커는 매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줘야지만 거래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았고 샀다.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이 바뀌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가 권역 조금 잡아줘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 기업이 뭐랄까 이제 고화소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화소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삼성에서 지금 항상 3월 달마다 뭘 했습니까?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파트론이 지금부터 바닥 권역을 다지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 가격대가 일단 1차적으로 한 9,150원에서 한 9,2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한 요 정도 자리 한번 보시고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보유 의견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술술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몰빵데이예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전화 02786-1022, 02786-1023, 문자 013-3366-8288번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소통 가능한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조화제야 들어왔어요. 하트 두 개. 제발 꼭 봐주세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KG 케미칼, 모드투어 종목 진단 부탁드린다고. 컴투스 들어왔습니다. 주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발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해보죠. 컴투스. 네, 컴투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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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일단 70%인데요. 이분 15만 원을 써주신 거겠죠. 네. 컴투스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09,300원, 4% 약세. 오늘 악재가 있었나요? 네, 일단 이 우리 컴투스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1분이 이제 15만 원에 사셨는데 사실 이제 컴투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게임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컴투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컴투스라는 게임이 이렇게 주가가 좋게 갈 때는 뭐 서머너즈 워라든지 이런 캐릭터에 이은 뭐랄까요? 조금은 실질적으로 그래픽이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의 뭔가 게임이 진행이 됐다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넥슨 또는 넷마블 이런 데 게임들은 보면 MMORPG 위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현질이 가능하냐 아니 현질을 말이 안 하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투스도 물론 게임에 대한 완성도는 높고 그에 따른 미국에 대한 출시를 해서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매출 자체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다만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졌던 부분 자체는 우리가 조금은 과하게 빠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만 반등이 나오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 그냥 그 자리는 한 이 정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자리가 한 12만 원대 되거든요. 지금 자리 파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투매 나오니까 조금은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투매가 나올 때 파는 거 아니고 여기서 진정돼서 반등이 또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 반등을 노려서 양봉해서 빨간불 들어왔을 때 냉정하게 조금 끊어서 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불일 때 반등 시 12만 원에서 한번 정리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보겠습니다. 암호텔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도 있고 아 정말 집어던지고 싶은 종목이라고 조화제약은 우리 또 10시 때 직접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죠. 네. 방송 열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오늘 왜요? 방송했는데 오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나쁜 얘기 10시... 안 하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10시에 네. 얘기했는 거를 지금 부르면 내가 2시간 바뀌었는데 안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적어도 일주일을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그럼 조화제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연락 주시고요. 녹십자 세 이상로 선생님 팬입니다. 삼보 모터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38만 원대 사셨네요. 완전 믿음 1인자 상루님 우리들 휴브레인 30% 평당가 3,300원. 이런 건 조금 부담됩니다 사실. 네, 그 위에 아,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아,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가 38만 9천 원대 비중 20%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오늘 강세에 네.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2.28% 40만 원 다시 넘어섰네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이분이 다시 한번 넘어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은 모습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빠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자체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신규적인 매수가 참여를 할 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은 자전거래에 대한 확률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차라리 조금 더 상승했을 때는 한번 접어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격대는 한 41만 원 위에서는 일단은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래가 뭐 보유자끼리 사고 파는 구간이라는 말인 거죠? 아니요, 그럴 가능성도. 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 네. 예, 참고 바라겠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요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보유하신 종목은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릴게요. 비중은 203주. 네, 203주 사셨다고. 매수가는요? 33,905원이요. 33,900원.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예. 실시간으로 예.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TV 예, 소리를 있어요, 조금 지금. 꺼주세요. TV를 잠시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됐네요. 네, 바로 좀 받아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그 제가 몇번 예.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그 벌써 한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전화해가지고 오늘 겨우 연결이 되셨는데. 아,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그, 아, 지금 TV를 딱 원래는 이제 음소거라는 게 있어요. 음소거를 하시면 좋은데. 예. 자, 요거를 전화로 그러면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방송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 보유하고 계셨던 가격대가 33,900원인데,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오니까 헷갈리시는 거야. 그죠? 지금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본전에 올라왔다가 다시 손해본 갔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이 조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반등이 네.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네. 고위에 35,000원을 보세요. 아시겠죠? 예. 35,000원이 되면 일단 이익실현 하십시오. 아, 팔하고요? 네네. 일단 이익실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네. 한번 보세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거를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 3만 네네. 5천 원 되기도 팔아라. 네, 그래서 수익 보급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만 5천 원이요. 예.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계속해서 문자창으로 주신 문자들 함께 살펴봅니다. 전문가님, 제주항공. 이번에는 또 네. LCC 관련해서 들어왔네요. 네. HLB 또 있고요. 아까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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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더 내려가 보면 네. 조화제야. 네. 아, 요번 그래도 한번 봐야 되죠. 우리들 아, 휴브레인. 네. 네, 찜찜하셨군요. 네. 우리들 휴브레인 비중 30%, 평당가 3,300원. 지금 가격은 2,5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믿으시는데 제가 해결 안 해드리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믿으시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 이분이 보유하고 계셨던 가격대가 3,300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2,520원까지 빠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 요거를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들 휴브레인 그리고 우리들 제약 요쪽이 앞에 이제 스토리적인 부분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들 휴브레인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언제냐면 주가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요게 보면 2016년도 9월달 이럴 때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요런 종목군들이 사실 예전에 우리가 2004년도, 2003년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주예요.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라는 이유로 요게 편입이 돼가지고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휴브레인이 주가 그때 좋았고 또 2016년도에 많이 올랐던 것은 이때가 뭐냐면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게 왜 편입이 됐겠습니까? 아, 이게 친노 관련주였기 때문에 또 친문 관련주에 또 엮였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안 되면 지금 주가 빠졌는데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제네릭 상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이라는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이게 주가가 드라마틱한 반등을 하기에는 앞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죠. 약 40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런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상당 부분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보실 자리가 자 일봉 잠깐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자리인데요. 여기 봉이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잡아줬던 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절가를 2,300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꼭 정리를 하십시오. 꼭 정리하시고 제가 뭐 따로 연락하시면 종목을 뭐 공개 방송이나 강의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집어서 한 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손절가만 좀 명심하고 가십시오. 어차피 네. 손해 구간이니까 목표가 의미 없고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무엇보다 힘쓰는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못다 해드린 상담 내일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많이 또 보내주세요. 전화 02786102, 02786102상 문자 01333668288번까지 3개 전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1시간, 3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이상루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려야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1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